거울과 그림자 보도록 하자. 귀신 나가는 멋지네요. 수조가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네요. 물체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건 암기사 아니에요. 1번 빛이 있어야 돼요. 2번 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알겠지? 물체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저세 개를 그냥 쓸수 있어야 돼요. 세 개를 다 써야 돼요. 알았지? 태양, 형광등, 텔레비전, 백열 등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광원이라고 그래요. 뭐?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스스로. 빛은 공기 중에서 곧게 나갑니다. 수조의 향연기를 채우고 덮개로 덮습니다. 수조 한 끝에서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쏘면 빛이 곧게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빛이 곧게 나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직진이라고 그래. 빛의 직진이라고 그러면 더 좋겠다. 빛의 직진. 답을 쓸 때는. 알았지? 알았지? 거울의 방향을 바꾸면 빛이 반사되는 방향이 바뀌어요.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와서 우리는 물체를 볼수 있어요. 뭐라고? 이 빛이 물체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물체를 볼수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1번은 통째로 쓸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체를 눈으로 보는 과정을 쓰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어떻게? 위에서 우리 물체를 보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 1번 물체, 2번 빛, 3번 눈. 그죠?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알았죠? 그쵸? 따르게 쓰면 안 돼. 이건 과학 시간에 쓰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전등빛이 직접 눈으로도 와요. 그 다음에 반사돼서도 와요. 빛의 직진, 그저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던 거 직진이라고 그랬는데, 빛의 직진이라고 그랬어. 성질 때문에 물체와 내눈 사이에 불투명한 물체가 있으면 물체를 볼수 있어. 볼 수가 없어요.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 잔잔하지 않아. 이건 잔잔해. 잔잔하니까 어때요, 여기가? 비쳤죠? 그죠? 경회루가. 경회루가 어디 있는 거니? 경회루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임금과 신하가 연애를 하는 곳이래요. 알았지? 여기 경복궁 왕궁에 있는 거잖아요. 멋지죠?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경회루. 그죠? 여러 가지 물체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물체의 반사는, 그죠? 여기서는 이쪽으로 반사되고, 여기서는 일로 반사되고, 그지? 각도가 틀리니까, 그죠? 근데 표면이 매끄러운 건다 들어온 만큼 반사가 돼요. 주전자 뚜껑의 바깥쪽은 얼굴이 잘 비추어 보이고, 안쪽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용기 안쪽은 광을 내지 않았어요. 광을 내지 않았어요. 표면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좀 그렇다. 너네들이 무슨 주전자 뚜껑
바깥쪽. 그죠? 세대 차이 나는데 너네들한테, 아씨, 이거. 주전자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전자는요, 원장님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쓰는 주전자인데요. 요즘에는 학교 반마다 주전자가 없고 복도에 그게 있다면서, 정수기가 있다면서, 그치? 주전자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전자는 학교에서 옛날에는 반마다 주전자가 학급 인원 한 60명, 70명이 먹을 수 있는 주전자가, 주전자 되게 많네. 이거예요, 이거예요. 봤죠? 근데 이런 거는 주전자 이 바깥에는 그나마 맨질맨질한데요. 안에는 맨질맨질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말이야. 이 주전자야, 이 주전자. 응? 그리고 일반 스텐 주전자도 마찬가지야. 바깥에는 은색인데, 안에도 은색이긴 하는데 광이 안 나. 뭔 말인지 알겠니? 구겨진 알루미늄 박은 물체가 비추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구겨지지 않은 것은 잘 보이죠? 거울에 비친 물체는 왼쪽과, 뭐라고?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 보여요. 위아래와 크기는 같아요. 위아래는 같고 크기도 같아요. 거울 사이의 각이 좁을수록, 이게 각이 좁을수록 여기다가 뭐 하나 놓으면 많이 보여요. 이게 45도 각이면, 이게 45도 각이면 7개가 보이고요. 90도 각이면 3개가 보여요. 3개가 보여요. 더 좁으면 훨씬 많대요. 이게 180도일 땐 하나. 마주보게 했을 때,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 양쪽에 거울이 있었을 때 무수히 많게 보이죠? 계속 보이잖아, 그지? 그지? 잘 비치는 물체 표면이 매끄러워요. 잘 비치는 물체는 어때요? 표면이 매끄러워요. 알았죠? 치과용 거울, 자동차 옆 거울은 직접 보기 어려운 것을 볼수 있게 해줘요. 뭐가? 치과용 거울하고 자동차의 옆 거울. 백미러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 알았죠? 자동차의 옆 거울이라고 해야 돼요. 두 거울 사이의 각이 좁을수록 거울에 비친 물체의 수가 어때요? 많아져요. 그림자 보도록 하자. 그림자. 물체에 따라 빛이 통과하는 정도가 달라요. 유리창, 빛이 잘 들어오죠? 밖을 볼 수가 있어요. 커튼은 햇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줘요. 모자나 색안경은 강한 햇빛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줘요. 선글라스 이런 거안 쓰, 안 하고 색안경이라고 그랬다니? 응? 알았지? 색안경. 갈색 유리병, 뭐, 비타, 그지? 그죠? 수지가 선전하는, 그죠? 그거네요. 병 속의 물질이 왜 변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갈색인 거는. 알았죠? 변하는 것을 막으려고 갈색인 거예요. 그림자는 불투명한 물체에서 생겨요.
그림자는 어디에서 생겨? 투명한 게 아니라 불투명한 물체에서 생겨요. 투명한 물체의 그림자는 흐리고 잘안 보여요. 흐리고 잘안 보여요. 불투명한 물체는 빛을 거의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어때요? 그림자가 진하고 선명해요. 광원 물체 스크린 사이의 거리에 따라 그림자가 달라져요. 물체와 스크린 사이가 가까울수록 그림자의 크기가 작아져요. 자, 볼까? 여기에 후레쉬가 있어. 그죠? 얘를 뭐라 그래? 스스로 빛을 내는 애를 뭐라 그랬어? 광원. 알았지? 아까 있었잖아. 여기에서 했잖아. 광원. 스스로 빛을 내는 애. 그 다음에 광원 봤고요. 가운데 물체가 있어요. 물체. 이런 물체를 놔보자. 동그란 물체를 놔보자. 그리고 여기는 뭐를 놔? 스크린을 놔. 하얀, 그지? 스크린 알지? 그러면 이게 빛은 직진한다면서? 굳이 직진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빛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림자가 딱 이따만하게 생기겠네? 그지? 물체와 스크린. 이것은 물체, 이것은 스크린. 만약에 스크린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림자가 요만해지겠지? 맞잖아.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림자는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야. 이해가지? 이해가지? 왜 빛은 직진하니까 계산해 볼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지? 맞지요. 자, 빛이 통과하는 정도에 따라서 투명, 반투명, 불투명으로 나눌 거예요. 빛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빛이 나아가는 길에 뭐가 있으면 불투명한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요. 쓸줄 알아야겠네요. 뭐가 있어야 돼? 그림자가 생기려면. 빛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요. 알았죠? 빛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물체를 스크린 쪽으로 옮기면, 물체를 스크린 쪽으로 옮기면 두개 사이의 거리가 작아지면 그림자가 당연히 작아질 거예요. 스크린하고 물체 사이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 그림자가 커져요. 아, 광원에서 물체? 광원에서 물체. 똑같아. 광원에서 물체가 이게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는 작아지겠지? 맞아? 작아져? 요거랑 요게 멀어지면 작아져? 이게 중요한 거야. 그지? 잘 생각해보면 알수 있어. 그지? 그거 줘라. 물체를 보려면 물체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세 가지라고 그랬죠? 빛이에요. 다른 말씀은 안 돼요. 지금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걸 보는 거야. 그지? 빛이 곱게 나가는 성질 뭐라 그랬어? 빛의 자안 쓰면 틀려. 빛의 직진이에요. 알았어요? 요거 학교에서도 민감해. 요거 썼냐 안 썼냐가. 알았지? 구겨진 알루미늄 박, 구겨지지 않은 알루미늄 박중잘 비추어 보이는 건 뭐예요? 구겨지지 않은 이 단어를 써야 되겠죠. 구겨지지 두 거울 사이가 180도예요. 인형 놔요. 그러면 한 개죠. 투명한 유리컵,
도자기 컵. 그림자가 진하고 선명한 것은 도자기 컵. 물체와 스크린 사이가 가까우면 그림자가 그죠? 몇개안 보도록 하자. 다음이 어둠 상자 안에 물체가 가장 잘 보일 때는 뭐요? 깜깜한데 물체가 잘 보려면 빛이 많이 들어와야지 되겠지. 그지? 맞아?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닌 것은 달이에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시킨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아요. 알았죠? 빛이 지나가는 길에 거울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빛이 나가는 방향이 바뀌죠? 그죠? 빛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아닌 것은 비상벨, 이건 소리를 이용한 거죠? 그죠? 주변에서 볼수 있는 내 모습이 잘 비치는 물체는 그죠? 유리창이죠? 신발 주머니 반사되는 모습을 그리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확하게 그리려면요. 도기가 있으면 좋고요. 아, 이거는 하지만 자. 샤프가 있다면 요 직각이죠. 그죠? 각도기로 요걸 재 묻던지. 그지? 맞아? 요거랑 똑같은 각을 여기에다가 뭐랑 똑같아야 돼? 저각하고 똑같아야 돼요. 완전 똑같죠?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사되는 모습을 그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요만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틀렸다. 틀렸지. 좀더 누워야 되는데. 그래서 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화살표도 완전 똑같게 됐죠? 요 정도 해줘야지 자도 안 되고 무슨 이상이기는 원장님 같은 성격에는 그거 확 거버려요. 알았지?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런 거. 거울에는 뭐라 그랬어? 정확하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바뀌어 보인다라 그랬지?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가 잉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찍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가 될 거야. 물론 이렇게 쓰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지? 응? 자, 일상생활에서 거울을 사용하는 예. 틀린 것은 거울이에요, 거울. 신호등에 거울 절대 없어요. 그죠? 맞죠? 치과에서 윗니 볼 때, 뒷머리 볼 때, 가게 거울이 매장을 비출 때, 거울로 뒤쪽 자동차를 볼 때죠. 그 다음에 두 거울 사이의 각이 이럴 때, 거울에 비친 물체의 수가 제일 많은 건 각이 가장 작은 거.
이게 제일 많죠. 아까 45도일 때 7개라고 그랬어. 그지? 90도일 때 3개라고 그랬고. 그지? 이거는 되게 많겠네요. 그죠? 답은 1번입니다. 거울을 마주보게 했을 때몇 개냐? 무슨 단어를 써요? 무수히 많다. 그죠?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다. 요런 단어를 쓰네요.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무수히 많다. 자, 물체를 통하여 물체를 볼때 물체가 잘 비치는 거. 이 OH 필름은 그냥 비닐, 딱딱한 비닐 겉장이죠? 그죠? 투사지는 뭐, 트레이싱 페이퍼, 또 습자지 뭐 이런 건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OH 필름은 완전 완벽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듣고 온도하지? 땡. 그죠? 투사지. 찾아보아 줄게요. 기름종이 맞죠? 알겠죠? 싸네. 1,000원 10장이. 그죠? 투사지 봤어요. 일상생활에서 빛을 이용하여 유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체. 빛을 이용하는 거죠. 빛을 이용하는 거죠. 이건 빛을 다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지? 맞죠? 어? 다음 설명에 가장 알맞은 거. 그림자의 색깔이 매우 진해. 그건 뭐예요? 투명, 반투명, 불투명을 배웠어. 불투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스크린에 그림자를 스크린에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물체와 스크린 사이를 넓게 하는 거죠. 그죠? 기역, 이은, 디귿 중에는 기역이 되겠죠. 여기